저희 H&ST는 김해 추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주로 자동차의 구동계에 들어가는 부품 위주로 생산 중인데 전량 수출품으로 벤츠, 아우디, GM, 르노, 마츠다 및 페라리까지 저희 H&ST에서 생산된 부품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1공장과 2공장에 200대 이상의 공작기계를 투자하여 생산 중인데 주 생산품인 허브 베어링은 현대 위아의 정면 선반 LF26002와 타사의 정면 선반으로 자동화 셀을 구성하여 가공 중입니다. 타사의 정면 선반을 사용하다 작년에 현대 위아 LF26002를 구입했는데 우선 기계를 처음 보고 느낀 게 Z축 스트로크가 200mm로 꽤 긴데 타렛이 앞으로 거의 튀어나오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타사의 정면 선반은 타렛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가공 품질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현대 위아 장비는 돌출량이 적어 기계가 매우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가공을 해보니 기존에 사용 중인 타사 장비는 좌측 주축에서 정삭 가공, 우측 주축에서 단속 가공을 하면 단속 가공 진동 때문에 정삭 가공 부위에 줄무늬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단속 가공을 하면 정삭 쪽 주축을 정지시키는 등 정상적인 공정 수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위아 장비는 구조도 좋지만 진동전이 회피 기술이 있어서인지 단속과 정삭 가공을 동시에 진행해도 가공 품질상에 전혀 지장이 없어 더 효율적으로 공정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의 유지 보수, 편의성 면에서 작업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비가 현대 위아 LF26002입니다. 우선 장비 뒷면 공간이 넓어 유지 보수가 편합니다. 공구를 세팅할 때도 기존 장비는 좌우측 분리 커브가 회전형으로 되어 있어 다 열리지가 않는데 현대 위아 장비는 슬라이딩 타입으로 모두 열 수 있어 개방성이 좋고 공구 세팅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쿨런트 탱크 내 집 청소나 오일 스키머 등을 점검할 때도 현대 위아 LF26002는 기계 앞에 있는 보수창만 쉽게 열어서 점검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정면 선반 4대를 자동화 셀로 운영 중인데 한 명이 관리를 합니다. 정면 선반은 기계 한 대에 주축이 두 개 있기에 정면 선반 4대는 일반 선반 8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명이 8대를 관리할 수 있어 생산 효율성이 매우 좋아 저희는 내년에도 현대 위아 정면 선반을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뛰어난 가공 품질과 편의성,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겸비한 장비, 저희 H&ST는 현대 위아를 선택했습니다.